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나가봅시다. 많이 왔어요. 벌써 7장 31절, 37절. 다음 시간에는 마가 8장 나가야 돼요. 자, 31장부터 37절 나가기 전에, 우리 요즘에 저기, 헤어 디자이너가 일하시는 거, 뭐예요? 머리 깎는 거. 뭐, 요즘 헤어 스타일리스트라고 있어요. 스타일리스트예요. 무슨 매니큐어도 하고 뭐 페디큐어도 하고 뭐 머리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자 그래서 많이 저기 좀 피할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하고 또 거기서 쓰이는 또 유머들 대화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용실에 있을 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아주 공부하고 있다가 아뭐 주인하고 좀 어색한 대화가 흐를 때딱 멋지게 그죠 멋지게 통역을 한번 해주시면 참. 그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저 HD는 그냥 제가 주로 봤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CM은 커스터머 이렇게 써요. 자, HD가 이런 말할 수 있겠죠. Would you mind waiting?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가 내가 뭐뭐하면 성가시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mind waiting? 기다리면 성가시지 않으시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아니요, 안 성가셔요가, 아이, 기다리겠어요. 그, yes는, 그래요. 난 기다리면 성가시니까 갈래요. 이거죠. 그죠? Would you mind if I smoke? 여기서 담배 피워도 성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yes, 피지마요. 그죠? no, 네, 안 성가셔요. 피세요. 이런데 요즘에 그렇게 담배 피다가, 많이들 쫓겨납니다. 담배. 끊길 잘했어요. 백해 무익. 필적인 백해무익 아니라더니 그런 사람들 백해무익 맞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시. Would you mind waiting? 그러니까요. No. 괜찮아요. How long? 이거 이제 How long will it be?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I think 그거죠. 내가 생각한데 그러니까 아마도요. It will be more than an hour. 한 시간 이상은 좋게 될걸요. Really? 정말요? Then, 그럼요. I'm sorry. 죄송합니다. I will come back tomorrow. 내일 다시 올게요. 자, 이런 대화가 이어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봅시다. 자, 이런 대화도 또 나올 수 있겠죠. Did you? 이렇게 현우 메시지. Did you make an appointment? 혹시 예약하셨나요? Yes, my name is. 여러분 이름 되시고요. 아니면, No, I didn't. 안 했는데요. 꽉 찼어요, 미용실이. 그러니까, Can I make one now? 지금 해도 될까요? What? 예약 하나 해도 될까요? I'm really sorry. 죄송한데요. 잘 되는 중인가 봐요. We all booked up today. Book up. 예약하다죠. Book. 예약하다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저기, 뭐야, 관광할 때 출입 여행 한번, 여행 영어 할때좀 자세히 배워봅시다. We all booked up today. 오늘은 예약이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데 하나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방 들고 있다가 이제 가방 들고 있으니까 헤어지니까 May I take your bag? 가방 제가 여기다 좀 맡겨 줄 제가 맡아 놓을까요? 그랬더니 Yes, thanks.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냥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손에 이거 안 쥐고 있으면 이상하죠. 전부 핸드폰, 셀폰이 그죠?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the bag? 가방에서 네가 원하는 거뭐 있니? 이 소리죠. 그랬더니 이거 해석 안 돼요? 어느 것이 있습니까? You want, 네가 원하는 from the bag, 가방에서 그죠?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the bag? 하니까요. Yes, 그죠? 그때 기억났어요. I want myself, want 하지 마시고, T 발음 그때 오면 하지 마세요, 그냥. I want myself, 예, 내 핸드폰 좀 주실래요? 원해요? 이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Would you mind waiting? No, how long will it be? I think it will be more than an hour. More than an hour. 그죠? 왜 언이에요? 거기 H가 발음이 안 나니까 뭐부터 시작하니까 an hour. Really? Then I'm sorry. I'll come back tomorrow. 되는 거죠. Did you make an appointment? Yes, my name is 동케. No, I didn't. Can I make one now? I'm really sorry, but we all booked up today. 그죠? May I take you back? Yes, thanks.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the back? Yes, I want myself.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제트기처럼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 나가보죠. 자, 본문 나가기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자, 31절부터 들어보죠.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자, 모르는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가 몰라요? tire, 그죠? 이거 tire, 이거 두로, 그죠? 그리고 side, side 무슨 말이니까 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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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돈, 예. 그다음에 갤릴리 알고, 데카폴리스 이거 그죠? 저기 뭐지? 대가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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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볼리. 아, 제가 차이니스 중국분들 대단한 이 청취력이 실력이 소유자입니다. 대가볼리, 데카폴리스죠. 대가볼리.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이 된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지저스 예수님께서 left 떠나셨다. 이게 뭐에 가고요? 자, 우리 바이러스가 떠나셨다. 어디를요? The vicinity of Tyre, 두로 지역을 떠나셔서 went through Sidon, 시돈 지방을 아주, 이건 뭐야? 이게 터널이면 들어가서 나온 거죠. 사이던 지방을 쭉 거쳐서 가서 down to the Sea of Galilee, Galilee Sea, 저기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쭉 따라가셨다 이 소리죠. 그리고 into region of Decapolis, 대가볼리 지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소리죠.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down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죠. Down to the Sea of Galilee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여기서 Tyre, Sidon, Decapolis, Galilee, Sea of Galilee. 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귀에 안 익죠. 여러분들이 듣기 시험 볼 때도 괴로운 게, 뭐 중요한 단어들은 다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갑자기 뭐 지역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이탈리아에서 이민원, 미국, 이탈리아에게 미국인 이름이 나온다든가, 아니 뭐 이상한 지역이 나올 때 당황치 마세요. 당황치 마시고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말이 쉽다고요? 항상 말이 쉽죠. 자, 그 다음에 32절. There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and they begged Jesus to place his hand on him. 그죠? 자, 이 32절은 아마 2장에서 요 지금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힘든 독해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좀 바꿔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대열이라는 구문도 나오고, 대열 동사죠. 대열 이지만이 아니라 대열 동사가 대열 동사가 하면 무엇이 어디에 돼 있었다 있어요. 대열 거기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brought to him a man 여기 이게 힘들죠. 얘를 to 힘을요. to 힘을 요 뒤로 옮겨 봅시다. 옮기시면 to 힘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없으면 brought a man 이렇게 된 거죠. 남자죠. Who was deaf? 귀도 먹었고 could hardly talk 말도 거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도 먹었고 거의 하지 못한 한 남자를 to him, Jesus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데려온 사람이 있었다 이 소리가 된 거예요. There are some people brought him, 그리고 to him을 밀어놓고 여기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이렇게 쓴 거죠. 뭔지 알겠어요? brought은 뭐에 가고요? bring이죠, bring. 그래서 he there some people brought him a man. 자, 그럼 이제 예수님에게 a man 한 남자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hardly는 할수 없는 부정이야.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하지 못하는,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they back to Jesus, 예수님에게 to place his hand on him, 뭐죠? place, 어디에 놓다, 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다. his hand on him, 그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얹어달라고, 뭐예요? 안수해주기를 간청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서 막 조금 뭐 성령이 조금 믿었다고 막손 놓고 막 저기 머리 만져서 안수기도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저기 제 생각에 그 저기 목회자들 하는 건데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자들 다니던 교회도 저기 교사님 훌륭하신 아드님이 계신데 어리신 분이 17살 15살 되는데 좀 아유 안 좋대 그죠? 막 나이 드신 막 권사님 뻘막 놓고 머리도 막 기도하면서 막 통성기도 하고. 아, 저 그때는 신앙심이 약했을 때도 이상한데 지금 보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면 한마디 할것 같은데
그 교회를 떠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33절이요.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after he took him aside, 자, 그를 따로 떼어놓으신 거죠. Take aside, 떼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얘 누구예요? 얘입니다.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요 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으세요. Away from the crowd, 사람들로부터, 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그 사람을 떼어놓으신 다음에 Jesus,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겠죠. 뭐 예수님이 손잡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대로선부로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관직된다.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put his fingers, 그의 손을, 그의 손가락을 into the man's ears, 그 남자의 귀에다 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순차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spit,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침을 뱉어서 touch the man's tongue, 그 남자의 tongue, 입에다 댔다, 이 소리죠. 잠깐 다시 들어볼까요?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요거 제가 뭐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서 다시 들어봅시다.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 조금만 더 갈게요. And they begged Jesus to place his hand on him.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Spit, it's a spit. 이게 원래는 과거 spit, 그죠? Spit. 과거 형태 spit입니다. Spit의 과거 형태도 틀림없이 spit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아침에 spit이 같은 과거 형태로 쓰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과거 형태는 spit이에요. 그래서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Put은 과거 형태로 put이니까 상관없고요. 여기 spit 제가 안 고쳤는데 왜 안 고쳤냐면 여기서 이분이 spit이라고 발음을 했고 저에서 이게 spit이 돼야 여기 뒤에 touched하고의 시제의 일치가 되어 오겠죠. 자, 그래서 자, spit 과거 형태가 spit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4절이요.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If Father, which means be opened. 아, 제가 If Father 이렇게 나오자마자 좀 광분했습니다. If Father, 이거 에바다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그죠? 열려라, 에바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열려라, 에바다. 이 노래 나오면 괜히 흥이 절로 나죠. 아주, 아주 흥겹고 좋은.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죠 복음전가 열려라 에바다 에파다 이게 에파다 피지가 에파다 에파다 발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F고 TH인데 물고 에파다 물고 에파다 그걸 겁니다. 에파다 so he looked up to heaven 하늘을 우러러본 거죠. He looked up to heaven 하늘을 위로 쳐다보시는 거니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요 with a deep sigh 깊은 한숨이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set 그에게 말했어요. A father. Which means, 무슨 말이냐면, be opened. 열려라! 한 거죠. At this. 이러자마자. At this. 이렇게 하자마자, the man's ears. 그 남자의 귀가 were opened. 열리고. 그죠. His tongue. tongue. 바로 안 나요. tongue. 혀죠. 그 애가 was loosened. 이렇게 슥 풀어지면서, 이제 슥 풀어지면서, 혀가 안 돌아갔으니까, 꿋꿋해 있었으니까, 이 말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was loosened. 혀가 이렇게 싹 녹아 들어가면서, 풀리면서, he began to speak plainly. 똑똑하게. 이게 smart가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똑똑하게. 그러니까, 아, 말이 너무 똑똑해. 이런 소리죠. 이렇게 똑똑하게 speak. 말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죠.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was loosened. 왜 수동태를 썼어요? 비동사의 pp. 비동사의 pp. 왜 수동태를 썼어요? 그의 혀가 무엇에 의해서 열린 거지. 예수님의 그런 안수와 기적에 의해서 열린 거지. 이 사람이 혼자 열린 건 아니죠. 그리고 강조한 겁니다. 자, 이것도 The man's ears were opened. 얘가 혼자 귀가 열려야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예수님이 커맨드를 썼어요. 명령인 거죠. 강력하게. them, 그들에게, 모인 사람에게, not to tell,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 이게, 조금 어렵지만, to와 동사,
원형. 동사가 두개 쓰지 못하니까 오랜만에 하네. 두개 쓰이지 못하니까 뒤에는 동사는 명사로 만드는데, 명사로 만드는 건 to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commanded는 to 동사원형 쓴다. 얘가 to 부정사, 얘가 동명사 많이 썼던 그죠? 두 자, to 부정사의 사의 부정형은 앞에 붙인다. 그래서 나 to tell 이렇게 된 거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더뭘더뭘더 나왔네요. 더뭘더 뭘. 뭐뭐더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하다. 그가 this 그가 기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뭐 더욱더 많이. 그들은 keep의 과거가 kept죠. keep의 과거가 kept예요. keep. 그래서 keep kept죠. 계속해서 말하자죠. about 그의 기적에 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볼까요?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35절부터 안 나왔네요. 자, 봅시다. Which means, be opened.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did so, the more they kept talking about it. 자, 30절이요. People were overwhelmed인데요. Overwhelmed 이렇게 해도 돼, 발음하는데 이게 힘들면 그냥 overwhelmed 이거 overwhelmed 이거 발음하지 마세요. Overwhelmed with amazement 아주 놀래서 놀라면 압도당했다는 거죠. 아주 놀란 거예요. Overwhelmed 이건 압도당하다, 압도당해졌다, 놀랐으니까 아주 크게 놀라서 he has done everything well. He has done everything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다 잘하였도다. 잘한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 소리죠. 다 잘하고, he even, 심지어, 강조죠, makes, 심지어, makes death, 사역동사죠, makes,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귀를 들리게끔 만들었고, the mute, 이 mute는 벙어리, mute에서 mute, mute 몰라요? 리모컨에서 mute 딱 누르면 눈이 딱 꺼지죠, 잠깐. mute가, 그래서 the mute는 벙어리의 형용사입니다. 여기 벙어리의 형용사 뜻이 있어요.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보통 명사 더 뮤트 피폴 이렇게 되는 건데, 더 뮤트 쓴 거죠.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들이 스피크 말하기도 만든다 이 소리죠. 오늘 나왔던 문법 최고 중요한 거 메이크가 I make the boat처럼 보트를 만들었다, I made the boat 과거로 해야 되죠. 만들었다 라고 만들다에 일반 동사로 쓰이지만 이렇게 명사 형태가 하나 오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적에는 얘는 사용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People were overwhelmed with amazement. 그래서 overwhelmed, L 발음이 힘들면 그냥 overwhelmed 해도 알아듣습니다. overwhelmed 그때 연습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overwhelmed 해보고 overwhelmed 한번 해보세요. He has done everything well, they said.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읽어보고 싶네. 읽으면서 뜻이 쫙 와야 돼요.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There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and they begged Jesus to place his hand on him.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He looked up to the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up. His tongue was loosened and began to speak plainly. 제그 뭐죠? 그 뭐죠가 숫던데요 밑에.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did so, the more they kept talking about it. People were overwhelmed with amazement. He has done everything well, they said.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이면서 7장의 마지막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일장 나가고요. 매일 금요일 날 아트를 한다는데, 그때는 갑자기 색소폰이 불기 싶어서 색소폰으로 대체하고, 딴 걸로 저번 주에는 얼강제로 대체하고, 편집기 내놔서 여기 꼭 제일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